여보세요? 어, 영나. 아. 어, 지금 바쁘지? 미안해. 회사 일 때문에 바쁜데. 아니, 괜찮아, 지금. 어, 나 택시 하나만 불러주면 안 돼? 아, 어디서, 어디? 내가 문자로 보낼게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정환입니다. 어, 전 축구선수고요. 네. 어,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예. 택시도 이제 전화하죠, 와이프한테. 그럼 뭐 사진 보내줘요. 요즘 이렇게 보면 기사님 얼굴하고 번호하고 다 뜨더라고요. 이건가? 아, 오케이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왜요? 이거는 좋은 행동 아닌가요? 왜냐면 내가 디지털 잘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? 편의시설을 잘 이용하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요. 이거를 잘 못해요. 할 줄 알면 좋을 텐데. 하긴 하겠죠. 근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. 없는데요? 예. 네. 그럼 핸드폰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? 핸드폰 요금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? 아니,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 말인데요? 아, 저 은행 갑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제가 은행을 직접 가죠. 그 카드, 돈 찾으려면 카드 ATM기 가서 찾는데, 예. 네. 원하시는 거래에 버튼을 눌러주십시오. 송금. 이제 이체할 곳을 계좌번호 적어갖고 다니거든요. 은행 업무 보는 거를 해보고 싶긴 해보고 싶었어요. 뭐 진짜 멍하려 은행 가서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은행 직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, 이거. 여기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요? 뻥 아니죠? 진짜요? 내가 볼 때는 지금 길거리 가서 서치해서 조사를 하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걸? 너무 크게 웃는 거 해봤어요? 계좌번호 만들어 봤어요? 아, 다 만드는구나. 아, 몰랐네. 이렇게 무거워요? 분위기가? 저는 그냥 창고로 갑니다. 전화하죠. 예, 직접 가죠. 인편으로 보내죠. 송사무소 가죠. 아니요,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요. 아니요, 안 해봤어요. 아, 그런 게 있어요? 아니요, 안 해봤습니다. 그런 게 있어요? 안 해봤습니다.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. 왜, 이 잘못된 건가요? 아니요. 이래서 분위기가 무거웠구나. 내가 얘기할 때 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래서 무거웠구나. 아니, 모를 수도 있지. 뭐, 평소에 운동하고 솔직히 뭐, 예, 그런 거, 돈 관리도 그, 결혼해서 이제 맡겼으니까 배우면 되는 거니까. 예.